쪽과 이제 업무 협조가 좀 된 거예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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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식으로 그러면? 이제 원래 여기서 뭐 전입 신고하고 가서 뭐 하고 여기 또 옮겨서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게. 아, 양해를 해주셨고. 네. 그리고 카메라도 미리 좀 설치할 수 있게. 야.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구청 직원분께서 사회를 보시고. 그러면서 뭐 증인분들 뭐 사인해주시고. 우리 구청 직원이 MC죠. 뭐 고은 씨는 뭐 프로포즈 받으셨어요? 그러면은 아예 아직 못 아니, 받았어요. 못 받았어요. 이러면 밑에서 이제 장미꽃을 모르는 상태. 카메라 다 숨겨져 있고 내 친구는 뒤에서 이렇게 다 숨어 있고 그다음에 반지를 줘요. 근데 반지를 미리 제가 이제 맞춰서 이제 별 모양으로 하나 맞춰요. 그래서 이제 모든 구청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셨고 1, 2, 3층에서 다 내려오셨어요. 아유, 귀여워. 멋있네. 울었겠어. 안 울었어요. 너무, 울었어요? 너무 당황하니까. 프로포즈 하이라이트는 나와 결혼해 줄래라고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 했어요? 근데 무릎은 꿇었는데 좀 멋있게 못하고 이제 뭐 이제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저의 마음을 담아서 내 마지막 사랑이 내 마지막 사랑이 근데 되게 로맨틱해. 야, 근데 진짜 멋있다. 아,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축하할 일이고 박수 한번 또. 아니, 혹시 저 송은이 씨도 프로포즈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있지 않아요? 저 없어요. 저요? 예전에 있어요. 아니,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. 근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이제 연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분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, 물어보면. 잘 살고 계시거든요. 어디 가면 어디 덕분에 가끔 나면 장미 천송이 받으신 분 있으세요? 예, 그분이시고요. 예, 그분이시고요. 네, 네, 그분이세요. 사실은 그분 없었으면 그게 벌써 10년이 이제 거의 10년 전 넘은 얘기인데 그분을 울고니까 은희 씨 얘기대로 사실 은희 씨가 연애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. 다양하게 경험을 뭐 이런 분 저런 분 해본 게 아니라서 여쭤보면 다 그분 얘기고요. 사실 그래요? 결혼은 쉽지 않아요. 네. 결혼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쳐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정말 결혼은 인생의 숙제가 아니잖아요. 근데 이게 제가 요즘에 저는 그래요. 이렇게 저 정말 이게 근데 이런 무거운 얘기 그만해요. 내 표현에서 무거운 얘기 하면 안 돼. 나면 신랄하게 내가 분석해 줄게. 조용 씨, 예. 이야기 좀 두드리면 섭외해 드릴게요. 저 왜냐면 재미난 얘기 이거는 얘기 드려야 돼요. 박성 씨하고 저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제가 워낙에 형을 이렇게 평소에 많이 좀 놀려요. 그런 얘기를 잘 해주세요. 갖고 있다가 KBS 좋은 프로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그때 풀고 오늘은 재밌게. 네. 얘기가 그렇게 진지해요? 네. 얘기가 막 이렇게 거의 PD 수첩 같아요. 수정 60분. 그것이 알고 싶다. 이뻐요. 이게 장난도 적당해요. 네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네가 지금 찍은게 형도 약간. 저는 수홍이 형이 정말 나를 기워해줬어요. 옛날부터. 옛날에는 많이요. 지금 안 귀여우세요? 아니, 얘가. 진짜 너 진짜. 나를 굉장히 기워해줬던. 네. 아 근데 저 진짜 네. 박송 씨가 많이 달라지긴 했죠. 네. 옛날에 진짜 얼마나 밝고 모든 얘기 다 들어주고 녹화장에서 한 번도 한 적이 맞아 맞아. 정작... 아이고 늘 아이고. 늘 아이고 은희야. 네. 아이고 안녕 은희야. 아이고 네. 아이고 은희야 안녕.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KBS 그 출입하는 데 있잖아요, 봉은인데 네, 네. 거기 지나가다가 뵀거든요. 아, 선배 안녕하십니까? 그러니까, 아이고, 경아씨, 경아씨인데 너무 잘 보고 있고 하는데, 그 앞에서 5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. 반갑다고. 나는 바빠 죽겠는데.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저 제가 선배 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. 예. 너무 매너도 좋으시고. 다음부터 인사를 하지 마. 새롭네요, 이 대구상이. 잘 비치고 이런 거 많잖아. 희망 이런 거 많은데. 이렇게 예민한 스타일로 하는 이 말을 못 미치겠네요. 최고예요. 아니 이거는 예민 재밌게 더 재밌어지신 거죠. 저 진발로 나 농담으로 간 거야. 너 인사해 괜찮아.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저도 알아요. 아니 근데 저도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사실은 이게 사실 박명수 씨랑 또래기 때문에 저희 동생들 입장에서 비교를 약간 할 거 아니에요. 말마다 말 무슨 툭 던지기만 하면 화를 내는 이 오빠가 나으냐.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오빠가 나으냐. 나으냐. 진짜 저희는 다 박명수 오빠가 훨씬 차라리 친해지기 쉽고